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 2년째 시끄럽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해군 기지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시설이라면 이해할 만도 한데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포 바다 사나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은 바로 어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목포항의 눈물, 김영윤, 유성은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PD 수첩으로 온 제보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목포 어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조합을 위한 조합인지 조합장 왕국인지 한 번은 조합장을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가 뽑아놨는데 지금 조합장 한 분이 아니라 네 명이에요. 조합장이 목포 조합장이 왜 네 명이라고요? 자기 동생들이 조합장 행세를 당하냐 미쳐버려요. 이것 때문에 죽었나니까 우리 지 법이고 지 멋대로 이끄는 건데 기사하시오. 진짜 힘듭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힘들게 살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 나 풀어주시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6살인 김정택 씨. 그는 15살 때부터 배를 탔다. 밑바닥 선원으로 시작해 선장이 되고 그렇게 반평생을 모은 돈으로 4년 전 배를 샀다.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죠. 처음 가져보는 꿈이라서. 섬에서 태어나서 그 배 한번 가져본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배는 그에게 자식과도 같았다. 설계 작업에 직접 참여했고 어막노을 위치 하나까지 신경을 써 지었다. 그런데 이 배는 이제 그의 것이 아니다. 작년 12월 2억 원가량의 손해를 보며 헐값에 팔아버렸다. 참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반평생의 꿈, 평생의 투자, 유일한 희망을 그는 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김정택 선장은 자신의 고기가 제값에 판매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는 각 지역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된다. 어선이 입항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경매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례다. 목포 수협에는 동부 위판장과 서부 위판장이 있다. 어민과 상인들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부를 더 선호했다. 하지만 김정택 선장의 배는 일찍 입항해도 그가 원하는 동부 위판장 대신 서부 위판장의 자리를 배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 당신 저 선장님 배는 서부 위판장입니다. 그럼 누가 그랬느냐? 조합장이 지시를 했다. 왜 내가 목포 수협에 이렇게 조합원이고 이런데 왜 나를 혼자를 입판을 그렇게 하냐. 조합장의 지시가 그렇게 있었다. 어민들은 서부 위판장에서 팔면 억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동부에서부터 경매가 시작되면 낙찰받은 상인들이 자리를 뜨고 서부까지 오는 이가 드물다고 한다. 2시간에 걸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빨리 풀어야 빨리 물리버려야 물건이 좋게 서로 사서 이제 바꿔라는데 자동으로 하면 거기서 품어는 가격이 안 나가 버려. 조합은 이제 중매인들도 가격을 안 줘버려. 비중매를 할 때 네. 이제 그 상인 그 이제 중매인들하고 이제 취업 직원이 이렇게 가격을 체결할 때 어떻게 보면
싸게 나온 가격에 줘버린다든지, 응? 이런 사람 있으면 그렇게. 배 한 척이 입항해 파는 고기의 양은 약 100상자다. 한 상자에 몇만 원씩만 값을 덜 받아도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입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서부입판에 입판하지 않고 그때부터 더 외지 타지로 군산, 인천, 여수로 입판하러를 다닌 것이죠. 김정택 선장은 조합장의 동생과 자신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부터 모든 불이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목포에 입항을 하고도 그는 바로 눈앞의 위판장에서 생선을 팔지 못한 채 먼 길을 떠나야 했다. 하루 5-60만 원씩이나 하는 냉동차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전국을 떠돌았다. 보름 가까이 배를 타고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운전을 하기도 했다. 위지로 갖고 다니다가 이 참 겨울이면은 그 참 기가 참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왔고 대설 경 주의보 경보여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 거기 판매하러. 참 눈길에 참 눈길에 인천 가다가 사고가 났어. 목포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인 여수. 김정택 씨는 이곳 수협 위판장에서도 여러 차례 고기를 팔았다. 여수 수협은 선착순으로 경매 자리를 배정해 준다. 어디서나 배가 오든 조합에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입판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포 조합장과의 불화로 여수에 와서 판매하는 어민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네, 잘 알죠. 어떻게 아세요? 아, 여수에 항상 판매를 하니까 잘 압니다. 목포 그 수협하고 어떤 네. 관계 때문에 네. 여수로 그 생산자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 뒤로 계속 한 4년 동안 여수에 지금 계속 입판하고 있습니다. 5년. 김정택 선장의 경우 2년째 전국을 떠돌며 힘들게 고기를 팔았지만 적자를 면기 어려웠다. 차량 비용, 기름값 등을 계산하면 목포 동부 위판장에서 팔 때보다 손해를 봤다고 한다. 결국 그는 배를 팔았다. 김완호 씨는 지난 4년간 목포에서 거의 고기를 팔지 못했다. 조합장이 서부 위판장으로 배정해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사정상 외주로 갈 수가 없어 목포 수협에 위판 접수를 했다. 수협 측은 처음에는 동부에 자리를 주었다가 다시 서부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고기를 쌓았다가 푸는 일이 반복되자 하역 인부들의 불만이 터졌다.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이른 새벽 서부 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상대당 받는 가격으로 봐서 만 원에서 만 몇천 원씩 계속 우리가 덜 받았더라고요. 나 돈 한 400만 원 정도 캡이 났습니다.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져 헐값에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계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정봉용 씨도 목포 수협 조합장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에 자신의 배를 팔았다. 너무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죠. 받다 보니까 한 5개월간 자금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배를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그 배를 정리를 했죠. 배 파셨을 때 심장이 어떠셨어요? 울기도 나 여러 번 울었어요. 그는 16살 때부터 배를 탔다.
잘할 수 있는 일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다. 아저씨 업성죠. 뭐 요 요쪽에도 있고. 네. 나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네. 진짜. 이제 우리 아저씨가 배 타고 다니신 쪽으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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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도 있고 이만하면 배로 인해서 성적 1등감이죠. 이게 어회꼬를 많이 올려 목포 수협으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다. 2004년 2월 13일 날 어느 날 갑자기 그 후보 조합장 후보로 나온 사람하고 친절하다 해서 자금 압박을 저한테 몇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하고 멀리해라. 너 가깝게 하면 불이익 당한다. 이 돈도 갚아라 저 돈도 갚아라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배를 팔아야 되겠구나. 대출 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배를 경매에 넘겼다.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헐값에 팔렸다. 사람들한테도 10원짜리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우리 새끼들하고 묶고 사는데도 지장이 많고 이렇게 참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 미겠다가 이렇게 먹으면 묵은지로. 그렇게 배를 팔기까지 아내의 마음고생도 심했다. 이게 몇 폭이나. 선원들이 우리 아저씨 빼고 7명 그렇게 한 달에 30일 잡고 열흘은 배가 계신 게 이제 일체 다 조직 같으면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배에서 한 10일 드실 것을 해서 이제 내가 보내줘. 뱃사람 아내로 살며 20년 동안 해오던 일이었다. 이젠 이 많은 김장을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수협 직원인 그의 딸은 지소로 발령을 받았다. 기존에 뭐 소장님이 뭐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아무 업무도 주지 말했다고 그걸 들었거든요. 사표를 종용하는 전화도 걸려왔다. 지난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어민들이 피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목포수협조합장이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현재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제작진은 어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의 답변을 드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조합장님! 이 비위 사건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막죠? 누가 막아요? 아니 재판정에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건데 왜 막느냐고요. 왜 막? 누가 막을게요? 이날의 재판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휴정 시간. 제작진은 다시 조합장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전부 거짓말이니까 그 잘못하면은 단지 처벌받으니까 조심해. 전부 거짓말이니까. 사람들 얘기한 건 전부 거짓말이니까. 유성훈 PD, 수협이라고 하면은 어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마치 군림하는 것 같아요. 어민들의 주장은 조합장과 사이가 안 좋으면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수협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택 씨의 경우에는 위판장에 고기를 가져오지 않고 배 위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정택 씨의 경우에는 자신은 배 위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민들은 이는 단지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PD.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중심에는 조합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목포 수협을 조합장의 공화국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렵게 접촉한 어민들의 입에서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장의 형제들까지 목포 수협과 관련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목포 수협 조합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는 지난 2001년 조합장에 당선됐고 2005년 재선에 성공했다. 종합적인 경영 대책을 마련하여 자본 잠식이라는 올해 4월에는 3선 조합장이 됐다. 적자이던 목포 수협을 임기 8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제작진이 만난 선창의 어민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조합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수입에 관해서 맨날 못 드려요. 솔직히 말했어요. 내가 말한 말 잘못하면 한 사람 죽이고 살려왔는데 그거 맛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얼른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판해버리면 난리 나고 조합장을 다 싫어하는 자들이 그냥 뭐지 막 아가모에서도 나오니까 다 싫어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이해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는 내가 불이고 이 사람이 정확한 때에 내가 불이고 여기다 거기다는 못 피리해버려. 어민들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고통을 호소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조합 측이 고기 상납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도 몇 장 뺏겼는데라 그 조합장이 아침에 판장에 나와서 그 고기 앞에 서갖고 있어라. 경매를 불을 나가면은 그러면은 제가 한 것보다 참말로 이거 사람이 한장할 일이지. 그러면은 조합장만 고기를 가져간 게 아니라고. 그 밑에 동네, 그 밑에 동네. 그런데 여기 배들 어느 누구도 고기 몇 장씩 앉은 데들 없어. 해년마다 날마다 나와서 이 시장부로 나오는 거야. 시장부로 아나 고기 앞에 딱 서갖고 있어. 어민 9명이 고기 상납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적도 있었다.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고기 한 상자의 가격은 만만치 않았다. 최소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웃돌기도 했다. 이런 일일 노트에다가 기분 나쁘게 가져간 것은 이렇게 적어놨다고 수협에서 뭐 한마디로 조합장이 어디 선물한다고 주라간다. 이렇게 주라가면은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불이익을 받으니까 왜 안 주면은 가격을 또 다운시켜. 2006년 검찰은 고기 상납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민들은 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버님도 그럼 최근에 잡아오셔가지고 주셨어요? 한나 둘에 주는 백척수가 아니라 잡혀갔기 때문에 많이 배웠지 이제 백척수 그 지금까지 그 양반이 8년 동안 하면서 가져간 돈을 고기로 따진다면은 빌딩 하나는 지치라. 어민들은 조합장은 한 명이 아니라 다섯이라고 표현했다. 조합장의 둘째 동생은 목포수협 이사이자 횟집 경영, 셋째는 옷가게, 넷째는 위판장 관련 일, 막내는 업종별 수협 조합장이다. 형제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 사람은 지구수협 조합장이죠. 한 사람은 업종별 수협 조합장이죠. 또 한 사람은 소위 수산업을 직접 경영을 하면서 큰 횟집을 하면서 거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죠. 수협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단은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익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죠. 그래서 족벌 경영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조합장의 셋째 동생은 목포 시내에서 한 브랜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 수협은 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 형식으로 이 브랜드 상품권을 지급했다. 1인당 30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액수였다. 지급된 상품권은 다른 매장에서는 쓸 수 없고 조합장 셋째 동생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자기 동생 가게니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주고 결국은 자기 동생 가게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는 있어요.
왜 이런 상품권을 주고 차라리 그래 백화점 그런 상품권을 주는 게 하지 자기 동생 가게 살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막 이런 걸 주냐고 하면서 조합장의 셋째 동생은 특혜가 아니라고 답했다. 조합장 둘째 동생이 경영하는 횟집에도 특혜 시비가 일었다. 수협 관련 행사는 주로 여기서 열렸고 조합장과의 사적인 만남도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져 가게 매상을 올려주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다. 손주들이 많이 갈 때는 막 하루째에도 뭐 200, 300. 근데 뭘 먹으면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와요, 돈이? 해 먹고 그 양주를 그 발렌타인 뭐 17년산 갔다가 그 한 30만 원씩 받아볼 때요. 그리고 수협에서나 무슨 선주들 무슨 뭐 간담회고 뭐 하면은 자기 동생 집 가서 싹 매상 올려주고 횟집에서 양주 돌려가지고 양주로 먹고 뭐 4,500 수표로 이런 거 받지도 카드 수표는 하지도 않고 현금 아니면 안 받는데. 둘째 동생은 수협 행사는 열린 적도 없고 어민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단위가 매출이 한 해 13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오면 제가 7, 80만 나오는데 어떻게 300만 원 매출 나와요? 목포 수협 측은 관련 행사가 둘째 동생 횟집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특혜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번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려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희진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희진님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관계된 이사 대의원들이 귀향이면 어디 가서 먹을 바에 이건 뭐 법리나 보도성이나 그런 걸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랬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 걸 전부 다 그 직원들한테 뭐 그 묻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조합장 당선 직후 목포 수협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직원도 있었다. 전자일 씨와 김민성 씨는 2002년 수협에 손실을 끼쳤다는 명목으로 징계 면직을 당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사람을 그 사회의 그 폐인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 내가 기분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큰애가 대학을 1학년 다녔었는데 학업을 중도에 휴학계를 내버리고 그리고 둘째는 그때 막 고3에 올라갔었는데 엄마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또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6년 동안 이들은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수협 측이 이들의 집을 가압류해 변호사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이들을 복직시키고 근무 시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우리들이 조합에 손실 끼친 것은 손실 끼친 거니까 그 손실 끼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 후 2년이 흘렀다. 수협 측은 왜 복직 조치와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걸까? 대법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7일이 길이었어요. 조정 그 마지막 길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 조정에 응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응하기로 해서 오늘까지 여기 급여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오늘까지 지급할 겁니다. PD 수첩은 여러 차례 어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합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난 4월 30일 조합장이 취재에 응한다는 연락이 왔다. 직원 10여 명과 어민들이 참석한 취재 답변 행사가 시작됐다. 국민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협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됐어. 심층 취재를 좀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합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합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언론이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는 조합장을 밀어내려고 하는 언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창 경제가 마비되면 목포 지역 경제가 마비됩니다. 이 얘기는 조합장은 인사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각종 의혹과 어민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수협 직원이 대신했다. 브리핑 형식이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연체채권 회수 캠페인으로 이룬 목포 수협의 경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신뢰받는 수협상 정립과 건전 결사와 우리 조합의 한 시간여에 걸친 설명이 끝났다. 조합장은 약속이 있다며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끝까지 듣지 못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민들의 불만이 대단한데 김 씨는 어떻게 해서 세 번 그것도 연속해서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김 씨는 2001년도 첫 당선 이후 2005년도 두 번째 선거에서도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09년도 4월 선거에서도 모두 단독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어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의 등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목포 수협 앞에서 어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8년간 조합장에게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수협 측은 시위를 주도한 조합원들을 제명시켰다. 대의원들 만장일치고 제명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조합원이 조합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면 당연히 제명 사유가 됐죠. 아니 오늘 자식이 아버지가 주고 아버지 욕하고 다니면 그 자식끼라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조합장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4월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일부 조합원들이 최영식 씨를 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수협 측이 이 후보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지 않았다.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왔는데 이 사람이 없어갖고 이제 왔구만. 있다, 그래갖고 이주를 하니까 또 월요일 날 오라고 그래. 그러면 자네가 이 자리에 안 지키면 그러고 저를 못 와가?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 도착한 담당자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최형식 씨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었다. 본인도 처음 듣는 얘기였다. 조합원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됐어요. 네, 이제 방금 왔습니다. 방금 저기 과장님 오시더니 방금 전에 예를 들면은 3월 12일 날 끝났으면은 저희가 당연 탈퇴가 됐다 하면은 사실을 통보도 안 하시고 지금 오니까 이렇게 탈퇴가 돼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조합장은 2005년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최형식 씨는 이 상황이 기막힌다고 했다. 탈퇴를 했는가 저 본인한테 얘기도 않고 탈퇴가 됐다고. 언제부로 됐던가요? 최형식 씨는 법원에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면 그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을까? 조합원이라고 누구나 목포 수협의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협 이외 타 금융기관의 대출 상황을 체크하는가 하면 임원이나 이사직을 지내야 이 후보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만들어질 뻔했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경기가 어렵다니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만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조합장이 판단, 조합원들이 판단한 것이죠.
최형식 씨는 선거 직후 수협으로부터 영어 자금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해하기 힘든 조치였다. 그는 대출 기간 동안 한 번도 연체를 한 적이 없었고 수협 신용 등급이 A인 우량 고객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1억 7천만 원을 지금 갖다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갚고 없죠. 그 회수하라는 거는 왜 회수를 하라는 건가요? 이유가 없죠. 이번에 뭐 저 조합장 그 출마해서 이제 이런 그 의도에서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데 아무런 연체가 없는데 이렇게 돈을 상환하라고 이렇게 독촉 전화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정부에서도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렇게 원민들한테 밥 먹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주는 돈을 갖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이쁜 놈은 주고 안 이쁜 놈은 안 주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선거 직후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어미는 또 있다. 김병진 씨는 자신이 조합장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난 4월 초 대출 연장 신청을 할 때도 수협은 상환하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그의 수협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로 최상급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막하네요. 군대 700이라는 돈을 어디서 해가지고 또 갈까 참말로. 자살하고 싶으면 생각밖에 안 되네요. 사실은 이 9,7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배로 이제 뭐 안육하겠죠 뭐. 목포 수협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며 영어 자금의 경우 최대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구에 입후보 그 하려고 했으니까 뭐 대출금 회수하고 그거는 그렇게는 문제가 않습니다. 예. 예. 그분이 지금까지 신용이나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만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용 그 부분은 신용 부분은 아직 뭐 예. 특별히 특별히 뭐 하지 않나 그런 부분. 예. 우리가 만기 되기 전에 상기 되기 전에 어떤 해설을 했다가 문제지만 상기 됐으면 제 채권자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여수 수협은 영어 자금의 운영에 대해 목포 수협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원래 그 목적이 어민을 위한 정부 자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연장을 더 해준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영어 자금 부분은 어민들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제공의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해야지.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수협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에요.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사업을 갖다 확장하고 네. 또 수지가 개선되면은 저희한테 상환을 하겠죠. 네. 또 그리 못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기한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치솟는 기름값, 늘어나는 인건비, 바다에 나가는데 드는 경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어획량은 예전만 못하다. 고기를 잡아도 빚이 쌓여가는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간다. 그들은 수협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조합 역시 지역조합장들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꾸 자기들 재선거 또 재당선되는 데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가 보니까 실제 지역조합의 어민들, 조합원들을 위하는 그런 경제사업에 제대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조합 측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김 씨가 목포 수협의 경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한 협동조합, 이것이 수협정신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수협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하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제주도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강정마을 이야기입니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는 친척끼리, 이웃끼리 멱살잡이가 벌어졌습니다. 벌써 이 싸움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화근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제주의 강정마을이 두동강난 사연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는 평화의 섬 제주. 서귀포시 중앙 최남단에는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소문난 강정마을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와 해군본부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뜻을 묻는 최종 여론조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를 하였고 제주도민 1,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2차 여론조사에서 세 군데 후보 지역 중 강정마을의 찬성률이 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강정마을은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해군 기지 건설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공청회든 뭐 찬반 설명회든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알 권리를 알고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거나 주민 갈등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가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 갈등의 첫 씨앗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지 건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 일주일이란 시간은 짧았습니다. 파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다음 위민은 엄청 심하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정까지 오게 되게 되면은 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갈등의 해소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짧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군 기지 건설 논란은 강정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서귀포 지역의 화순, 위미가 후보지에 올랐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7년의 표류 끝에 강정 마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지도 조사에서 해군 기지에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도민에게도 찬반을 물어봤다는 것은 사실은 여론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까지도 찬반을 이제 물어봐서 결국 53.8%가 찬성했다. 아, 54.3%가 뭐 찬성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이런 전혀 모른다라는 분들을 제외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오차 범위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도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그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공개 안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해군기지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는 반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제주도 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정천은 언제나 맑고 깨끗해 서귀포 시민의 젖줄이자 최고의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정 인근 해안은 200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인 범섬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밀 정원처럼 신비로운 연산호의 천국. 바로 이곳이 제주도 서귀포 강정 앞바다입니다. 이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생태들이 함께 어우러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정말 잘할 거래죠. 우리나라에 이런 데 없습니다. 마을에 흐르는 강정천은 화산 지형인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물이 풍부한 곳. 도내 최고의 은어 산란지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 덕분에 밖에선 감귤 농사를, 겨울에는 화훼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의 수호를 위해서 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어서 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기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제주도정은 2002년부터 5에서 6년간 국방부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 인근 해안엔
2km 정도의 방파제 시설이 신설될 예정. 예상 부지 면적은 약 4만 8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67개를 합한 넓이입니다. 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는 분분했습니다. 바다에서 먹고 사는 어민이지만 기지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왔는데 평화의정, 평화의정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평화는 보장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아마 양립해야 되거든. 아니 나라가 그거 튼튼해야 평화 다음이지.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수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희 하해 진짜 어렵습니다. 하해 농사. 근데 저희들 많이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농사하는 법을 어느 정도 이제 체득할 만하니까 이렇게 해군기지가 와가지고 저희 삶의 터전이 이제 다 이제 하루아침에 여길 떠나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서 마을 주민은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이웃과도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옆에 분이랑 아예 말씀 안 나누시는 거예요? 야, 물라질이 같은 물라질. 아, 할머니 물라질. 막 거기서 가는 건데 뭐. 해군 기지 건설을 두고 이웃은 물론 가족들과도 연을 끊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평화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얼굴을 전부 다 이 도끼 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는 이거는 사는 사람 불안이 아니에요. 여기는 완전 이제는 작살 났다고 전부 다 생각해요. 불안 자체가. 휘마둥이 있다고. 마을 갈등은 점점 제주도정과 주민들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것은 취재 중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입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이 회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지난 9월경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유관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추진 단계,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 집행 필요함. 도의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공세적으로 고소고발해줘야 경찰도 조치 가능. 인신 구속이 있어야 수위 낮아져. 제주지검 차장 만나 해군기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 요구. 외부 개입 세력에 대해서는 강정 찬성 측에서 문제 제기하면 국정원 경찰이 측면 지원. 회의록 유출 후 모임을 주최했던 환경부지사는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 열을 막론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도민 여러분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시더라도 달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도지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기관에 회의록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그 내용은 확인 안 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이. 아, 보도된 내용? 예. 그 원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뭐 저희한테 없습니다. 아, 혹시 그건 아십니까? 아니, 없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 안 된다니까요. 예, 예. 기지 건설을 주관하는 국방부에서도 입장은 같았습니다. 언론 내용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네요. 그런 자세한 그 내용은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참여하셨던 분 중. 예예예.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의록에 적힌 내용은 마을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 건은 이미 이곳에선 낯선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해 접수된 것만 총 32건입니다. 공무지 백방으로 걸어라. 이것도 공무지 백방에 며칠 날짜를 해가지고 날짜를 그때 요번에 그 그래 내가 무고죄로 하자. 그 좋다. 왜 나가 아 주민들 다 있다. 손가락질 나도 그럼 손가락질 하겠어. 앞으로는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만 하며 서로를 헐뜯고 으르렁대기 바빴습니다. 사소한 시비 속에서도 고소 고발이라는 말이 쉽게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갈등과 분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방송이 보도되기 전부터도 다 하나다. 경찰이든 관이든 군이든 한통 속이다는 거는 안 느꼈겠습니까? 직접 강정에서 일주일만 살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뭐 마을 주민들끼리 분열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그 자기 주장이 다 있겠지만 이게 서로 의견이 조율이 그 될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이 고소당하면 당함으로 인내해가지고 찬반 논리는 없어져버리고요. 2007년 5월 시행된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갈등 예방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부안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벌써 6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처와 그 다음에 지역 분열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저는 아마 강정마을도 이에 못지않게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여전히 주민 간 대립이 팽팽한 제주도 강정마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곳이 다시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안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무척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대대손손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는 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음수사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샘을 생각하라. 즉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지 근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군기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고 수협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과 어민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이 물을 마시면서 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